안녕하세요. 5월 램미팅에서 발표하게 된 고행 김차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로다이나믹스랑 하이브리드 제로다이나믹스를 발표에 관련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제로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좋은 고행 제어를 이루어낸 로봇들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아트리아스는 오레곤 대학교, 메이블은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캐시도 이제 오레곤 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이제 GMP를 기반으로 한 로봇들 중에서는 이제 발 사이즈나 그리고 발그 포인트 핏이나 가볍고 작은 발을 가진 로봇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면 그런 로봇들도 충분히 안정적이게 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글 스칼라의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 그리고 바이패드 워킹,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랑 바이패드 워킹을 같이 검색했을 때 나온 트렌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황색 결과가 이제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갈수록 2021년도까지 꾸준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이브리드 제로다이나믹스는 사실 한 단어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제로다이나믹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컨티뉴어스 타임 다이나믹스랑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나믹스를 합쳐진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보행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보행 주기는 이제 싱글 서포트 페이스 그리고 더블 서포트 페이스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나믹스를, 즉 이제 더블 서포트 페이스를 되게 짧은 순간으로 인스턴테니어스하게 가정하고, 싱글 서포트 페이스를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다이나믹스로 가정하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로봇 모델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에 사용되는 모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싱글 서포트 페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라그랑즈 다이나믹스 공식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로봇 모델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싱글 서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로봇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서포트 페이스에서는 충돌 모델을 이제 스윙과 스탠스 다리의 교체에 해당되는 컨피규레이션 변수의 이제 코어디넷 체인지, 그리고 스윙 발과 지면의 충격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속도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인 베이직 모델링은 하이브리드 모델링인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싱글 서포트 페이지, 컨티뉴어스한 싱글 서포트 페이지고,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임펄스입니다. 더블 서포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경우에 싱글 서포트 페이지가 컨티뉴어스하게 진행이 되다가 도중에 이제 발바닥으로 바닥을 찍거나 하게 되면 DSP라는 디스크리트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싱글 서포트 페이스에 이제 좌표계를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에 관련돼서 중요한 점은 로봇 자체를 이제 언더 액추에이티드 된 상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GMP와 같은 경우에 이제 풀리 액추에이티드 한 상태로 모든 관절을 제어하는 반면에, 소개해드릴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는 앵클 조인트의 피드백 제어를 제외하고 제어를 진행합니다. 스탠스 다리와 지면 사이를 포인트 컨택으로 가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제어 차원수를 줄이게 됩니다. 앞에 내용은 이제 버추얼 컨스트레인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의 동작을 통해 점근적으로 달성되는 로봇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어 캠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컨스트레인트로 피드백 컨트롤러에 부과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버추얼 컨스트레인트고 그 이후에 보게 될 것이 이제 피지컬 컨스트레인트입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차원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포함된 저차원 표면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한합니다. 로봇 관절의 변수와 그리고 인풋 보행, 페이징 변수의 개수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다이넥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다이넥스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네 가지 레마를 정의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매크로운 함수 HQ에 관련해서 HQ는 이제 Configuration Coordinate, 즉 Q로만 이루어진 함수이다. 그리고 각점 Q에 대해서 항상 OpenSet이 존재하고 그 디커플링 매트릭스,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예정인데, 디커플링 매트릭스가 이제 항상 이제 정사각 행렬이고, 그리고 인버티블이다. 그리고 HQ 프라임, 그리고 세타 Q 프라임에 종속된 매끄럽고, 그 실제 값을 가진 함수들은 이제 세타 Q가 존재한다. 그리고 오픈 셋 Q 틸다에 대해서 H가 사라지는 적어도 한 점이 존재한다. 이런 그네 가지 추가적인 레마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이루어진 오픈셋에서 항상 제로 다이나믹스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페이지에 대해서 스윙 페이지 제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이전에 보았던 Continuous Dynamics에 관련된 공식인데 여기에 이제 Virtual Constraint를 주게 됩니다. Output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의 그이 Zero Dynamics의 목적이 이제 Output 함수 토크가 있는데 그 값을 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YT Output이 0으로 갈때 가도록 하는 토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풋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Virtual Constraint 그 Output YHQ를 두번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Continuous Dynamics에서 적었던 State Space 그 공식에 그 Q2닷을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밑에 공식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L 제곱 FH랑 이제 LG LFH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적기 위해서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 아웃풋 다이나믹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레마에서 나왔던 디커플링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디커플링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매트릭스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레마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이제 Z는 제로 다이나믹스 매니폴드. 일단 레마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제로 다이나믹스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Y가 0으로 가고 그리고 항상 그 Y 닷도 0인 이제 평면입니다. 매끄러운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레마에서 나왔던 대로 디커플링 매트릭스가 non singular, invertible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u 프라임 피드백 컨트롤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제로 다이나믹 서페이스 그 평면 이제 invariant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피드백 컨트롤을 하게 해주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Continuous Dynamics가 새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X를 이제 Zero Dynam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내믹스 다이내믹스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아직 좀 이해 못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기존의 스윙 페이즈 자이로 다이내믹스의 이제 임팩트 모델을 합친 것, 즉 이제 발을 딛는 것을 합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바이패드 워커의 완전한 모델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내믹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발과 느린 움직임에 의존하지 않는 3차원 이족 보행 로봇의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어해야 되는 차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